여기서 저수지 위를 누비는 의문의 배 한 척.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등장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긴 한데 과연 이 장난감 배의 정체는? 가만히 있는 보트에서 낚싯대만 움직이는 모습 포착. 이끼났어. 뭐 물었다. 뭐야 이거? 뭐 물은 거야? 흔들리는 낚싯대와 함께 보트로 돌아오는데 배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물고기. 예. 뒤에 또다시 배에 끌려오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짝만 봐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 거대한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가물치. 엄청 커요. 단순한 무용배가 아니다. 낚시와 첨단 무선통신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RC 피싱보트. 피싱보트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들과 여러 개의 선체가 보이고, 여기서 이제 선체를 뽑은 다음에 이제 다음 공정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기계적 장비를 안치는 일을 할 겁니다. 피싱보트에 사용되는 전동 릴부터 무선 주파수 장치나 모터 등을 배의 내부에 장착. 혼자서 전동 릴이 움직이고 낚싯대도 움직이고 스마트 피싱 맞네. 다시 돌아온 저수지. 분주하게 보트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선 또 다른 스마트 피싱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첨단 IT 기술을 통해 초보 낚시꾼도 최고의 강태공으로 만들어준다는 스마트 어근 탐지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물속 정보를 확인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면이 스마트 어근 탐지기의 가장 큰 장점. 초음파를 쏜 뒤 반사된 정보를 읽어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 기기에 전달하는 원리. 낚시도 피해갈 수 없는 IT 기술과의 융합. 첨단 기기를 통해 쉽고 신나는 낚시로 물고기 잡는 재미를 높이고 스마트하게 안전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